아, 이거 줄 계신가 방송? 아, 이거 왜냐 이거 맞네. 지금 보니까 재료값 생각하면 6억 4천 나온 거면 재물은 1억에서 2억 자유롭게 사주세요. 아, 루카쿠 2.9칸이면 주인분 이거 너무 나한테 약간의 폭탄 돌리 같은데 이거. 아니 이게 왜 이거 막 주인분 제 용사 시카 붙은 거 보고 오신 건가? 아, 이게 시카보다 쉬워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시카보다 쉬운데. 아니 이거 주인분 이거 너무한 건데 이거 약간의 폭탄 돌리기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와 해가지고 아 성공한 게좀 많아가지고 이제 아 솔직히 원래 시카 잘안 되네요 하고 붙어도 넘어갈라 했어 원래는. 근데 저기 그냥 붙어가지고 뭐냐가 풋풋나 있는가 여러분들. 강화가 우리 톱보연에 가서 치고. 아니 오늘 강화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강화 해보신 분들? 아니 오늘 강화 해보신 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강화? 내가 강화를 했으면 모르는데 터진다고? 그래요? 나 5카인데 나 솔직히 금카 잘 돼. 갑니다. 아니 솔직히 내가 시카 붙였던 사람인데 이거 솔직히 2.9칸이면 그냥 붙지 않을까요? 질문 2.9칸 맞죠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봐. 2.9칸 맞나요? 이거 2.9칸 맞아요 질문 혹시? 네. 어차피 게임도 잘 못한다고 질문? 질문 양가 상남자네요. 그럼 저 상남자 스타일로 질문 요거 그냥 아주 쉽게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누워 떠먹게 여러분들. 왜냐면 저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시카를 그 한계정에 두 개를 붙여본 남자로서 요런 거는 어떤 타이밍에 강화를 하면 붙는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잘만 누르면 무조건 성공이야 이거. 잘만 누르면 이거 지금 무조건 성공이야. 떠먹게! 이야! 우와! 그죠? 난 말했어 이러면서. 야, 솔직히 이거는 그냥 누워서 떠먹기 너무 쉽다. 강화는 이런 걸 맡기지 마세요. 예, 쉽기 때문에. 호날두 100억 이득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하면 이거 70억 이득 같은데. 70-80억 이거 하자 여러분들. 호날두 요거 맞아. 요걸로 가자. 오케이. 저희뿐 차라리 이거 시급으로 만들어볼게요 저희뿐. 그게 맞는 것 같아. 잠깐만 주인뿐 이거. 근데 이거 주인뿐 붙으면 개이득이야 주인뿐. 진짜 이거 개이득이라서 솔직히 진짜 340억 팔면 쿠폰 쓰면 한 320억 받으니까 주인분 순이익이 거의 진짜 70억 80억 이득이에요 지금. 아니 어떨 때 강화를 눌러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어떨 때 이거 주인분 눌러야 되죠 여러분들? 강화를 이게 사카라서 지금이라고요? 아 그냥 지금 빨리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네 지금이네. 아 지금이었네. 맞네. 아니 이게 사카가 솔직히 나 솔직히 은카보다 사카 무서워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솔직히 은카보다 솔직히 사카 무서워가지고 내 제일 무서운 게 솔직히 사카 여러분들. 요거만 붙으면 주인분 그래도 솔직히 은카 확률보다 높아요 주인분. 지금합니다 주인분 둘둘. 이 둘둘 라인 주인분 제가 바로 둘둘 라인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인분. 둘둘 라인 요거 붙으면 주인분 그래도 풀카 아니지만 약간의 가짜 풀칸이에요 주인분. 이거 가짜 풀칸 가짜 풀칸 가짜 풀칸 4.99칸 이거 터지면 솔직히 피파 하면 안 돼 솔직히. 자 주인분 가짜 풀칸 이거 나이강 또 이거는 진짜 사카 진짜 나 진짜 얘는 진짜 나 얘랑 진짜 인원이 안 맞아 진짜. 얘는 진짜 나랑 죄송합니다. 나 진짜 얘랑은 진짜 내가 얘는 지금까지 8번 와 나 진짜 얘는 진짜 왜 그러냐 진짜. 얘 나강도 진짜 이거 주작이야 솔직히. 호날두 이거 나 4번 나 8번 지금까지. 와 아니 진짜 호날두 10회가 이게 3번 터지고 가라 했어. 형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이거 삭 빼고 있었는데 몰라. 질문 벤제만이 만해
벤제마는 만회가 지금 보니까 맞반이 빼대로 만회갈게요. 나 뭔가 만회를 해야 돼 지금. 나 지금 뭔가 만회를 해야 돼 여러분들. 만회가 만회를 하게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카는 그냥 쫄면 안 돼. 노잼은 그냥 직진 바로. 그리고 12시 났기 때문에 지금 아, 거의 라인도 애매해졌어 지금. 어우 진짜 이거 맞잖아 여러분들. 봐봐 이거 지금 만의 미래 모습이었어 지금 방금 갔으면. 바로 간다. 이복이면 이거는 고개 끄덕 두 번 하고 붓붓 두 번 국룰이에요 이거 지금. 지금 라인을 만들어줬다. 가라! 저 가면 이따 만에 이건 터질 수가 없어 여러분. 국룰! 맞죠? 아니 이게 터질 수가 이거 터지면 방금 접어야 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바로 다이렉트가 무조건 붙어. 이거 지금 똑같이 가면 돼. 그럼 무조건 붙어. 붓붓으로 무조건 붙어. 이 터질 수가 없어. 우리 중학교 2학년 고개 끄덕 원 요거 무조건 붙여드려야 돼. 자 그 상단에 자 이팅하고 보면 만회가 붙은 만회를 하는데 오케이? 예스. 우리 친구 어때? 형이 중학교 드디어 붙었다. 형이 중학교 약간 좀 위기상황이 좀 왔는데 오늘은 요거 그래도 중학교 2학년 2등 끝! 아 주인분 만약에 은카 도전 안 쓰고 크릿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인분? 아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크릿 때문에 주인분 저35 꿀꿀이라서 가져가는 거고 이뜰 가능성이 있어. 내가 지금까지 크릿 떠봤잖아 여러분들. 나 크릿 떠봤잖아 여러분들. 아 진짜 떠요 여러분들 이거 크릿. 그니까 띄우라고 500개 줄게. 근데 이게 내가 띄우라고 할 수가 띄우라고 해서 띄우는 게 아니야 이게. 아 10K까지는 아니야. 한 그래도 한 7K 정도 되지 않을까요 7K. 나도 약간 좀 안전한 자유강화 들어오면 제일 베스트인데. 근데 안전하면 솔직히 자유강화 요즘 시세가 비싸가지고 별로 이득은 아니야. 이때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강화는. 갑자기 들어가서 만약에 주인보 여기서 크리가 뜨면 야! 크리티컬! 까비 까비. 여기 좋아요 주인보. 지금 일단 시발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시발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때문에 주인보 그래도 2배 이득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지 붙어요 여러분들? 원래 불안해 강화는. 강화가 어떻게 안 불안해. 원래 불안해 원래. 강화는 당연히 불안한 거 여러분들. 강화는 안전한 게 없어요. 자 안전한 거 말씀드릴게요. GR 밀리탕. 너 남학기 너 몇 살이야 혹시? 바로 갑니다. 요거 우리 지금 3.8까지 붙고 나서 바로 활짝 웃는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였습니다. 주인분 바로 룩 자! 고! 끝! 두베이드 예스. 요거 4카 붙이면 주인분 개이득이야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하는거 자유롭게. 아유 원템을 붙이고 이거는 붙지 4카 그냥. 아 이거 붙지. 아니 내 3카 이거 붙고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가자. 바로 지금 그냥 갈게 바로. 오케이 가자. 이러면 주인분 남은 돈으로 재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분. 충분히 남은 돈으로 우리 주인분 재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카 붙이는 게 그나마 가능성 있죠. 오늘 스케줄 다 붙으면 레전드인데 진짜 맞죠 여러분들. 요거 말고 너는 붙으면 안 돼. 내가 너 붙으러 아니잖아. 박종무는 안 됩니다. 형님 저 공부하러 갈 건데 언제지 가나요? 이거 끝나고 갈까요 형님? 이거 끝나고? 아 주인분 이거 진짜 붙으면 잠깐만 150억 했으니까 지금 갑니다. 주인분 이거 붙으면 돼! 아니 자 이거 붙으면 주인분 개이득이기 때문에 맞죠? 썬맨! 이 기운을 가져가. 풀칸 기운. 이 풀칸 기운을 가져가고 자 우리 주인보 선음 맨 끝. 오케이
됐어. 아주 좋았어. 자, 3.8칸 인생강화. 3.8칸이 3.6칸이에요 여러분들. 3.6칸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돈이 없는데? 나래뽀기 키스야, 이거 돈이 없는데? 형이 받아 되니 혹시 이거? 아니 직진 가볼까? 아니면 노잼물로? 상남자 스타일? 아 솔직히 이거 3.6칸이면 재물해도 솔직히 라인 가기가 힘들어. 너 돈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노잼물. 저 이제 이게 좀 형 거예요. 형이 알아. 난 재물 안 해. 3.6칸이면 풀칸도 안 해. 재물 아니면 이거 노잼물이야. 지금까지 재물하다가 갔기 때문에 무조건 재물 하나 터질 수 있어. 어 맞죠? 자, 옛날 방법. 고개 끄덕 두 번 노팅 갈게요. 코끼리 만져주고, 코끼리 만져주고, 코끼리 만져주고, 고개 끄덕 두 번 노팅이 과연 우리 주인분 바로 노팅으로 우리 주인분 나래뽀기 키스! 싸! 아. 야 나래뽀기... 아, 야 노잼물 아닌가? 아 미안하다 형이. 아...